그거 나눠드렸잖아요. 그거. 기회를 써요. 진짜 웃긴다. 오늘 수업은 이런 추천서가 가능한 모든 아이들, 최대 가라이에게 최대 추천서를 영어 교사가 써줄 수 있다. 뭐 음대 가라이에게 음악을 팝송을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 애가 있다면 그 아이의 수행 평가를 이렇게 엮어서 추천서를 써줍니다. 그렇죠? 근데 추천서 써주는 게 저는 일도 아니에요. 오늘 심한데 애가 밥 안 줘서 코미디인데? 저 아주머니가 뭐 밥 주러 가셨어? 그래서 좋아서 아유 그래 많이 먹어.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인문여고등학교에서 사실은 학력이 두드러지지 않고 이렇게 그 입학사정관으로 가야 할 때 생기부로 가야 할 때 뭔가 특색이 있어요. 그 특색을 살려주는 이 수행평가라는 이건 미대가라의 시각학습자. 근데 이렇게 하면 날로 먹는 게 추천 의견은 단 한 줄이에요. 맨 마지막 한 줄밖에 없어요. 나머지는 전부 사실이야. 그래서 추천서 쓰는 것이 편한 거죠. 그래서 아예 학년 초부터 애들한테 이렇게 예시를 주고 얘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예시를 주고서 니네들이 여기에 원하는 걸 해라. 하고 그리고 이 예시문을 올려놓고 각자 내려받아서 편집해서 올려라 그래요. 날로 먹는 추천서 교과 세특에다 써줄 때 그냥 각자 자기가 한 거 단어만 바꿔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카페에 올려놓으면 그대로 저는 복사해서 맞춤법만 봐주고 생활기록부에 입력하고 추천서원에 뭐 언제든 그러니까 학기 초부터 애들에게 이걸 첫날 나눠줘요. 이걸 나눠주고 생기부는 너희들이 버는 거지 선생님이 써주는 게 아니야. 너희들이 수행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프로젝트 하는 거지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잖니? 이렇게 3월부터 해서 꽤 많은 추천서들을 제가 써줬어요. 그리고 자기소개서 쓸 때도 굉장히 유리하죠. 팩트가 생활기록부에 뒷받침이 되니까. 근데 그런 것을 하게 된 것이 그 김미안입니다.